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꼭TV의 꼭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오늘은 굉장히 신기한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? 이 꼭TV 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알 없는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요. 그런데 요즘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TV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? 이 얘기를 왜 했죠? 아무튼 그 안경을 닦기 위한 안경 닦기, 굉장히 신기한 안경 닦기를 들고 왔습니다. 바로 요 친구입니다. 따란! 하악입니다. 이름이 하악입니다. 제가 인터넷 쇼핑 도중에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요 친구는 이제 하악으로 접힌 안경 닦기입니다. 근데 이 하악은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 오늘 이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과연 안경은 잘 닦이는지 또 어떠한 신기한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안경 닦기 하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졸졸졸졸졸 꼬고리 하악 개봉해보도록 하죠. 진짜 학으로 이렇게 접혀있구나. 심지어 학도 굉장히 잘 접어놨네요. 아, 옛날에 그녀를 위해서 학을 접었던 그 순간이 정말 생각이 납니다. 잘 있니? 내 학은 잘 갖고 있겠지? 버렸으려나? 네, 일단 학의 모습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진짜 색종이로 접은 듯한 아주 정교하게 잘 접어놨는데 이게 재질이 저는 약간 종이 재질일 줄 알았는데 진짜 그 안경 닦이 그 천으로 이렇게 접어놨네요. 와, 자, 일단 요 친구가 안경 닦이기 때문에 안경 닦이 기능은 잘 되는지 한번 안경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요런 거 진짜 꼴보기 싫죠. 이런 기름 자국들, 이 기름 자국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학을 아깝지만 펼쳐가지고 쓱싹. 일단 닦이는 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닦입니다. 깨끗해졌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잠깐, 이 하악하악의 희생으로 이 선글라스는 굉장히 깨끗해졌지만 이 하악하악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. 님 너무 슬퍼요. 하악하악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서 이 안경 닦이는 엄청난 기능이 발휘됩니다. 잘 보세요 여러분들. 덮였어. 아니 이거 어떻게 접히는 거지? 이걸 이렇게 저글링만 해주면은 요 친구는 다시 이렇게 자동으로 접힙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자, 분명히 이렇게 펴줬습니다. 시작! 대박이야. 저글링을 하면은 또 접혔어. 나 깜짝 놀랐어 이번에. 아이디어 짱입니다. 훌륭합니다. 와, 꼬고리. 제가 이거 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물에 빨아도 이게 자동으로 접힌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직접 물에다 적셔가지고 진짜 접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펼쳐가지고 물에다 담가줄게요. 이게 접힌다고? 이게 젖었는데도 접힌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빨다가 접혔어.